안녕하세요. 100점 골프의 백현범 프로입니다. 우리나라 골프 지형을 보면 산악 지형이기 때문에 언듀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경사도가 굉장히 많은데 크게 나눠서 네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이번 시간에는 이 왼발이 높은 오르막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안 좋은 이제 왼발이 높은 이 경사도에 왔을 때 첫 번째 이제 실수하는 부분을 먼저 알아야겠죠. 이 라이에서는 이제 공이 왼쪽으로 가는데 타겟을 똑바로 부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경사도에 몸을 맞추지 않고 우리가 평지에서 5대5로 쓰듯이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경사도에 몸을 맞춰라라고 이제 말을 들으면 억지로 이렇게 맞추고 체중도 억지로 오른쪽에 많이 두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공을 이렇게 들려서 이런 탑핑이 나올 수도 있고요. 반대로 아까 전에 이제 경사도와 내 몸이 맞지 않은 상태라면 박혀서 공을 또 못 띄우는 상황에 이제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오늘 왼발이 높은 오르막 경사도에서의 상황을 잘 탈출할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공의 위치는 그냥 가운데 두시면 됩니다. 양발 가운데 두시고 스탠스는 조금 넓게 취해 줄게요. 조금 넓게.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제가 한번 차렷을 해볼게요. 자, 차렷을 해보니까, 그리고 몸에 힘을 좀 빼니까 저절로 제 몸이 지금 경사도에 맞춰지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체중도 이 경사도에 만큼 체중이 저절로 오른쪽으로 실리는 게 느껴집니다. 자, 그 상태로 내가 그대로 내려와서 셋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경사도에 맞출 필요가 없죠. 타겟보다 살짝 오른쪽 보고 이제 치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상체 스윙으로만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스탠스를 똑바로 서게 되면 이 골반들이 지금 많이 막혀져 있는 상태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거는 이제 100% 꿀팁이에요. 오른발을 공 하나 정도만 이제 뒤로 빼줍니다. 이유가 뭐냐면 오른쪽 골반을 미리 열어둔 거예요. 자, 백스윙이 조금 더 편하게 올라가라고 자, 오른쪽 골반을 조금 저는 열어둡니다. 그래서 오르막 라이에서는 오른발을 조금 뒤로 빼서 백스윙을 좀 편하게 움직여주세요. 그리고 이제 생각보다 여러분들 많이 뜰 거예요. 이 경사도에서는 제가 한번 쳐볼게요. 공이 굉장히 많이 뜹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공이 왼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뜨고 왼쪽으로 간다는 건 일단 알고 계시고 많이 뜨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한 클럽 더 길게 잡고 플레이를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나는 7번을 치는 거리인데 저는 한 6번이나 5번 아이언을 갖고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상태로 이제 치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치고 나서 이렇게 멈춰 보니까 뭔가 이렇게 무너지는 게 아니고 그대로 잡혀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각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잘 지켜주시고 이렇게 피니시까지 안 가셔도 돼요. 양발은 지면에 붙어 있는 상태에서 스윙을 끝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자, 첫 번째, 내 몸을 경사도에 억지로 맞추지 마세요. 가만히 있다 보면 체중이라든지 내 몸이 경사도에 맞춰진다. 그리고 두 번째, 볼의 위치는 가운데. 가운데에 두세요. 가운데에 두시고 클럽은 한 클럽 정도 길게 가지고 오십니다. 자, 이유는 공이 높게 뜰 거기 때문에 거리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한 클럽 길게 잡아주시고 자, 백스윙. 우리가 이 상체 스윙으로만 움직이는 데 있어서 백스윙이 좀 편하게 가면 더 좋기 때문에 오른쪽 골반을 미리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 하나 정도 오른발을 뒤로 빼줍니다. 그리고 자, 상체 스윙으로 공을 쳐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타겟보다 살짝 오른쪽으로 출발은 하지만 훅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타겟 내가 보내고자 하는 곳으로 볼이 저절로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사도, 오르막 경사도에서 오늘 배워봤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내리막 경사도에서 어떻게 플레이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